자, 속도를 붙이는 잠비아.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몇 명이 역습을 해도 위협적이죠. 그렇네요. 자, 지금도 저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음에프가 주고 보리는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칼룽가. 칼룽가 터치라인 따라 들어옵니다. 칼룽가. 칼룽가 네. 오픈 시켰고 칼룽가의 크로스 땅볼로. 위험합니다. 자, 슛! 네, 네. 터닝 슈팅. 떴습니다. 정확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니슨 치살라. 네, 치살라 선수의 자세가 약간 완벽하지 못했죠. 예. 칼룽가 선수. 자, 여기서는 벗겨졌어요. 그리고 네, 이 뜬 볼에 대해서 네. 치살라의 터닝 슛. 네, 마지막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음에프 선수가 뒤쪽에 버티고 있었고요. 자,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템보 선수가 나오고요. 네. 수비 진영 쪽에서의 교체라고 봐야죠. 예. 네, 마엠베 선수는 사실은 주전 수비수입니다. 자, 그리고 피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측면 윙어 쪽의 교체로 보이는데요. 네. 사플란다가 빠지고 조셉 피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피리 선수는 지금 톱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칠루피아 선수가 또 윙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칠루피아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고 조셉 피리는 톱으로 올라갔어요. 칠루피아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아주 맹활약을 했던 선수니까요. 네, 센터포워드, 윙포워드 모두 가능한 선수죠. 네. 자, 하프웨이 라인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하지만 서로 양 팀의 소유권이 엇갈렸습니다. 정태우. 잠비아도 상당히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잠비아의 공격 진영 쪽에서의 교체는 우리가 조용욱 선수를 하승훈 선수로 바꾼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군요. 조셉 피리 선수가 1차전 때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선수였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조셉 피리 선수가 나왔을 때는 칠루피아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돌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칼룽가. 자, 칼룽가 올라옵니다. 칼룽가 속도가 빨라요. 칼룽가 드리블 능력이 있습니다. 칼룽가 뒤쪽에 음에프가 있는데, 자, 본인이, 자, 그렇죠. 음에프죠. 음에프가 크로스 땅볼. 다시 음에프 잡아서 음에프 슛. 네.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에노크 음에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프리카 20세 이하 월드컵 지역 예선 때 1득점을 기록한 음에프 선수였습니다. 네, 음에프 선수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멀티 기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 뭐 경기력 여부에 따라서는 또 많은 유럽 팀들도 관심을 가질